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김선미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작품은 손과 손으로 이제 만드는 디자인이고요. 플로랄 폼 베이스가 없이도 가능한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요. 준비된 재료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줄기를 제거했던 거 첫 번째고요. 이제 사선으로 자르는 건 이제 나중에 할 건데요. 일단 핸드 타이드는 잡는 부분을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고 이 아래쪽 잎을 모두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돌려서 잡는 그 가장 쉬운 이론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장점이 있어요. 얼굴이 다 하나하나 살아나고 많은 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스파이럴 이론이라고 하는 핸드타이드 만드는 방법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와 검지에 힘을 주시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이제 받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꽃을 눈 앞에서 사선으로 넣으시고 돌리세요. 이렇게 넣고 돌리고 넣고 돌리고 그러면 이게 얼굴이 부딪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얼굴을 잘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조금 더 리듬감을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꼬여서 들어가죠. 나중에 이렇게 세우면 세워집니다. 프리틸라리아라는 꽃이고요. 핸드타이드를 만들 때도 사실 부피감이 있는 애들을 먼저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얇은 애들보다. 얘들은 르발토 곡선이 나오는 애들은 살려서 이만큼 올려주셔도 됩니다. 한 송이씩 넣어주세요. 한 송이씩 넣어주시고 끝까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갈 때까지 돌려서 잡는 그 돌려잡기의 이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꽃다발 잡는 방법이거든요. 위쪽에 잎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시고 물속에다가 넣어주시면 이제 줄기가 사선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가요. 그냥 아까 화병꼬지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막 이렇게 부딪히긴 하는데 조금 더 깨끗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서 화병꼬지의 기법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저희는 오늘 조금 더 디자인이 들어간 예쁘고 조금 기억에 남을 만한 부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소재는 아이비입니다. 이 아이비를 가지고 엮어서 제가 조금 특별한 디자인으로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이 아이비는 사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급하게 쓰실 때는 이렇게 머리에 둘러서 화관으로 쓰셔도 너무 예쁘고 또는 롱앤로우 테이블이나 장식하실 때 조금 엮어서 이제 장식을 하셔도 너무 괜찮은 소재고요. 지름은 뭐 한 뼘 정도 원하시는 크기로 지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서 저절로 엮이게끔 계속 엮어줄 거예요. 사실 뭐 리스로 쓰셔도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엮는 이유는 여기다가 꽃을 꽂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스파이럴 이론을 기억해 주셨다가 조금 더 어울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이렇게 부피감이 있는 또아리를 틀어서 구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예쁜 꽃들을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핸드타이드 같은 경우는 컨디셔닝을 늘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 링의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삼각형 구독 먼저 잡아주시고 이런 아이비 틈틈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걸어서 네 마찬가지 여기 줄기를 이따가 스파이럴로 잡을 거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어울리게 넣어보겠습니다. 라논큘러스라는 꽃이고요. 꽃잎이 2-300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재를 어울리게끔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꽃만 하셔도 너무 예쁠 거예요. 그 대신 줄기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아이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줄기가 들어가면 스파이럴 형태로
잡는 부분 바인딩 포인트. 바인딩 포인트를 위쪽에 잡으면 얼굴이 좁아져요. 그리고 밑쪽에 잡으면 얼굴이 원래 넓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잡고 제가 꽂겠습니다. 스파이럴 잡아주시고 넣고 잡아주시고 여기서도 얼굴이 조금 더 살아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형의 모양을 끝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튤립입니다. 겹꽃이거든요. 이렇게 염색된 꽃이 요즘 너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도 이런 기법이 생긴 거거든요. 되게 이제 편편하게 플랫하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스파이럴을 완벽하게 잡아주시고 묶는 플로랄 와이어거든요. 바인딩 와이어라고 묶는 데 쓰는 이제 와이어예요. 마찬가지 사실 이게 회사에서 나오는 거라서 편리하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도록. 이렇게 돌려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늘 손이 다치지 않게끔 바인딩 와이어를 사용하시는 짧게 자르시고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스파이럴 잘 하시면 제가 아까 이렇게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꽃이 이렇게 세워지고 와이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리려고 제가 남은 아이비를 이용해서 조금 더 여기를 예쁘게 더 프렌치한 느낌이 나도록 자연의 느낌이 나도록 감아보겠습니다. 고정하실 때는 U자 모양의 핀을 만들어주시고 늘 손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되고 조금만 더 감을게요. 자연스럽게 와이어가 보이는 것보단 이런 줄기가 보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부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까지 핸드타이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꽃은 계절, 요일, 시간 상관없이 다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예쁘게 조금 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